유관 막힘 증상은 유방 안쪽 유관이 막히는 전 뭉침과 유두 끝이 막히는 유두 백반이 있어요. 유두 막힘의 원인은 엄마와 아기에게 모두 있습니다. 아기에게 있는 원인은 잘못된 젖물리기, 젖을 빠는 힘이 약한 아기, 잘 먹지 않고 잠만 자는 아기, 미숙아, 황달, 설소대 단축증, 임신 기간에 비해서 작은 신생아입니다. 엄마에게 있는 원인은 수유를 할 때 유방을 완전히 비우지 않았거나 모유가 너무 많이 생성될 때 가슴이 눌린 자세로 엎드려 잠자는 습관, 꽉 조이는 브라와 속옷입니다. 유관 막힘 증상, 유방에 덩어리가 잡혀요. 유방 전체가 단단한 유방 우열과는 달리 작은 돌멩이같이 작은 덩어리가 부분적으로 만져지는 상태를 유관 막힘이라고 해요. 열은 없지만 덩어리 경계가 명확하게 만져져요. 모유가 흘러나오는 유관이 부분적으로 막혀서 모유가 고이고 뭉치는 현상입니다. 뭉쳐 있더라도 아기가 젖을 빨았을 때 작아지거나 없어진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유수유를 마친 후에도 덩어리가 여전히 그 크기로 남아있거나 더 커졌다면 유선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해야 해요. 유관 막힘을 해결하는 방법. 수유하기 전에 가슴팩을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돌렸다가 따뜻해지면 덩어리가 있는 곳에 올려놓으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좋아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전에 잠시 가슴을 흔들어주세요. 가슴과 몸통이 만나는 곳을 기저부라고 하는데 그곳을 잡고 흔드세요. 이렇게 하면 유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수유하는 동안 모유가 잘 흘러나올 수 있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모유 수유를 멈추거나 수유 횟수를 절대 줄이지 마세요. 더 심각하게 뭉칠 수 있어요. 수유하는 동안 덩어리를 푸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엄마 손으로 덩어리 끝쪽을 유두 방향으로 밀어주기. 덩어리 끝쪽을 엄마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잡고 유두 쪽으로 지그시 밀어주세요. 강하고 빠르게 밀지 말고 지그시 누른 후 천천히 밀어주세요. 수유를 시작하자마자 밀지는 마세요. 첫 젖사출 반사 때 너무 많은 양의 모유가 나와서 아기가 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젖을 먹인 후 5분이 지났을 때부터 덩어리를 매우 천천히 유두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아기의 강한 젖빨기 힘과 엄마가 밀어주는 힘이 함께 작용해서 막힌 유관이 뚫리면서 뭉쳐있던 모유가 흘러나올 거예요. 뭉쳐있던 모유는 아기가 먹어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 아기의 턱을 막힌 유관 쪽에 위치해 놓고 젖을 물리세요. 아기가 젖을 빠는 동안 아기의 턱이 움직이며 막힌 유관을 마사지해 주어서 뭉친 젖이 잘 흘러나와요. 세 번째, 중력 방향으로 젖물리기. 아기를 눕히고 엄마는 그 위에 반 엎드린 자세로 수유를 해보세요. 매우 불편한 자세지만 모유의 흐름이 중력 방향이 되어서 젖뭉침이 없어질 수 있어요. 1번, 2번이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 먼저 해보고 효과가 없을 때 3번도 시도해보세요. 아기에게 수유를 마친 후 덩어리를 만져보세요. 덩어리가 작아졌다면 다음 수유텀, 다음 수유텀, 2, 3회 수유텀마다 더 손으로 밀면서 수유하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도 덩어리가 풀리지 않았다면 덩어리 끝부분을 손으로 밀면서 유축을 해보세요. 유축하는 동안에는 천천히 강하게 밀어줍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았다면 많이 막힌 거예요. 가슴 마사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마사지를 받으세요. 유관 막힘을 없애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덩어리가 커지거나 열이 날 수가 있어요. 덩어리 부위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열이 뜨끈뜨끈 난다면 유선염이 생겼을 수 있으니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세요. 유두 백반을 해결하는 방법. 모유는 100% 액체가 아니에요. 모유 속에는 큰 세포, 작은 세포, 점막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이 유관을 통과해서 잘 나오다가 유두 끝에 정체되는 현상을 유두백반이라고 해요. 유두백반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흰 점처럼 보일 때는 떼어내도 되지만 흰 덩어리로 보일 때는 떼어내면 안 돼요. 오히려 큰 상처가 남아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작은 유두백반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큰 덩어리가 되기도 해요. 유두백반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 절대 떼어내지 말고 며칠간 아기에게 젖을 잘 물려서 서서히 작아지다가 없어지게 해야 해요. 작은 유두백반을 떼어내는 방법.
유두백반의 크기가 매우 작을 때만 떼어낼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아기에게 올바르게 젖을 물리고 저절로 없어지는지를 확인하세요. 없어지지 않았다면 약국에서 알코올솜과 멸균 팩에 든 작은 주사기를 구매합니다. 바느질하던 바늘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알코올로 닦아도 균이 남아있어서 유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알코올솜으로 유두를 소독한 후 주사기 끝으로 흰점 부위 피부막을 살짝 걷어냅니다. 약간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걷어낸 후 알코올솜으로 소독하고 유륜을 눌러 젖을 짜봅니다. 모유가 나오면 잘 떼어낸 것이고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륜을 잡고 좀 더 강하게 짜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육안 안쪽이 막힌 것이니 더 손대지 말고 가슴 마사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엄마의 가슴이 아프더라도 엄마와 아기가 모유 수유를 하며 얻는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